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생교회 강복렬 목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삽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자의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본성은 죽었습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죽었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습관적인 죄악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과 영의 갈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새로워진 성도는 죄에 대해 저항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율법주의란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려 하거나 우리가 행한 바를 근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삶의 한 체계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더 이상 어떤 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의 체계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구약에서 그랬습니다. 행위로 복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냈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행할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께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자녀입니다. 율법에 의해 말씀을 수행하려면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할수 없이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의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해라.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키기 위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 사랑이 율법들을 성취하는 것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믿는 자에게 무한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율법인 목적은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때에 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